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몇 가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장소였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잊어질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누가 이었느냐 하면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인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당대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든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대 최고의 도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고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휘둘지 말아라. 또 하나, 누구도 이 손 안에 있는 거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표현할 수는 없으시겠으나 여러분 각자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이란다. 내가 절대로 너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켜내고야 말 것이란다.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보면 주님을 주어로 하는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초반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무엇하신다고요? 알고, 3절 끝부분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주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하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을 줄 아는 지혜도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여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행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보다 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보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가슴 아픈 책망을 하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다 안다, 애썼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이 변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했구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교회된 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생기고 일이 많아지고 다른 데 신경 쓰면서 주님은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너 첫사랑이 변해버렸어, 자세가 달라져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늘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에 그 마음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 등장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영어 단어로는 remember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자리요? 처음 사랑의 관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은혜 받았던 그 일을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연거푸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 부분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무엇을 가지라? 행위. 자, 이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그 충격적인 사랑의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여러분에게서 자동적으로 나왔던 행동이 뭐였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왠지 예배당에 오면 즐거운 것입니다. 나 다른 사람을 보면 화내기보다는 웃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되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복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